你好，我找一个用不一样的相机的 camera 这本这个。아여장잠깐만요리뷰없는카메라로촬영만한영상이니까도망가지마세요제가저번주에말씀드렸던엄마랑이모랑가는대만여행이정말성큼다가왔어요그래서제가유튜브에엄마랑타이베이이렇게검색을했는데뭐가많이안나오는거예요아싸리내가그냥영상을만들자사람들이좋아할까하지만나는재미도주고싶지만정보도주고싶은걸해가지고만들게된영상입니다대만여행을하면21만원을줘요이게무슨말이냐면요관광객들을많이유치하려고2023년5월1일부터2025년6월30일까지추첨을통해서여행객들에게5000위안즉21만원정도를준다고해요그대신에현금은아니고우리나라의티머니같은이지카드로주는데큰마트나아니면은뭐스타벅스같은큰체인점에서는사용가능하다고하더라고요그대신에조건이있어요첫번째3박이상여행할것두번째여행최소1일전에온라인으로신청할것신청방법은네이버에대만공항추첨방법이렇게검색하시면너무자세하게많이나와있으니까그거보고참고하셔서꼭등록하고가시면될것같아요일단항공권같은경우에는엄마의첫해외여행이기도하고이모도같이가고웬만하면대형항공기를이용하려고대만국적기인중화항공을이용을했어요좌석도넓긴하지만시간대가너무괜찮아가지고예매를했고1인당한42만원정도에예매를했어요근데2시간반정도라서저가항공사를이용해도될것같긴하거든요그럴때여러분들한테팁을드리자면은저가항공같은경우에는수화물을추가해야되는경우가진짜많잖아요가족들이랑여행할경우에는캐리어하나만신청을해서짐을넣어서가는거추천해요지금체크인하려고저는비행기에서조금위쪽을좋아해요왜냐면뒤에앉으면그시트젖힐때눈치도안보이고아싸리편해요체크인가보이그리고호텔은요엄마랑이모랑셋이가는거기때문에트리플룸이있는타이페이가든호텔을정했어요사실은 MGH 호텔여기랑좀고민을많이했는데며칠좀고민을하다보니까품절이돼가지고그냥이타이페이가든호텔로했는데호텔을찾아볼때세가지조건이있었거든요첫번째트리플침대두번째역세권세번째사우나이모든거를충족하는게타이페이가든호텔이었어요사우나같은경우에는따로탕이있는건아닌데그욕실에조그마한욕조가있거든요그걸로약간조격하면서약간기분을낼수있어가지고이걸로선택을했고요3박에567,000원에예약을했어요조식은뭔가돈이아까워서신청하진않았어요여러분제가방금너무각잡고얘기했죠좀편하게더얘기할게요지금다리도올렸어요그리고여행자보험은저는웬만하면꼭가입하는거라서저는이제마이뱅크에서했고요뭐3박4일이니까셋이해서한 47,000원정도나왔어요사람일이어떻게될지모르잖아요그리고환전저는갖고있는현금이좀있어요그래서그걸들고갈거고저는개인적으로트래블렛으로오어가가그리고전트래블렛으로 ATM 기기에서돈뽑는걸좋아해서그렇게할거예요대만은제가알기로110V를쓰거든요근데제가가는호텔이보니까한국에 220V도넣을수있는그런콘센트더라고요그래가지고그냥집에있는거가져갈거고그리고유심은대만현지번호가필요할것같기도해가지고저는대만유심을사서갈거고요엄마랑이모는공항에가서로밍을할예정이에요엄마랑이모는웬만하면그냥돈을쓰더라도좀편한걸로안전한걸로갈거예요타이베이를가면꼭들리는식당두가지가있잖아요키키레스토랑그리고딘타이퐁일단키키레스토랑같은경우에는코로나때문에지금은타이베이에지점이딱한개있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예약이너무치열해가지고미리미리예약을해야돼서 KK데이 여기에서만예약을받더라고요저희는3명이라서2인세트를예약을했고아저희3명이에요이렇게적어놨어요딘타이펑같은경우에는지점이조금몇개있어서가서웨이팅걸면한1시간정도걸릴것같더라고요그래서가서한번보고결정하려고요네이제얘기는다끝났어요저녁먹을시간이거든요밥먹으면서하고싶은얘기가조금더있어서그얘기도하고이따가짐싸는것도살짝보여드릴게요여러분저이거먹습니다이게비건라면인줄알고샀다가그냥겉면이었던요로코름 새우아이패드사진닦아야되겠다 닦아줄수있으셈따란하트
내일? 사랑이 맞아 빨리 먹어야지. 아, 진짜 맛있어. 마늘 좀 넣을게. 너무 괜찮겠다 마늘. 너무 내 스타일이야. 그리고 뭔가 고기 아니고 해산물 쪽이라서 더 시원해. 그리고 여러분 좀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은 만약에 막 황수백 사야 되는데 지금 쿠팡 주문해도 내일 못 올 텐데 어떡하지? 내일 출국인데 말이잖아요. 인터넷 면세점에서 물건 사는 거 추천해요. 신라 면세점, 롯데 면세점, 뭐 어디 면세점 다 있잖아요. 방수팩, 보조배터리 뭐 다 팔거든요. 비행기 시간 한 3시간 전인가? 그때 주문해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주문하시면은 충분히 다 가져가실 수 있다. 새우요 진짜 이 도라이예요 진짜로. 사다줄까? 먹어봐 먹어봐 나중에 또 먹어지 맛있지? 그러니까 누나가 너 주지. 왜 이렇게 땡땡해? 미꼼 누나 픽 그렇긴 해. 여러분 다음날이 밝았어요. 어젯밤에 짐 다 싸서 찍으려고 했는데 엄마랑 동생이랑 다 자고 있어가지고 못 찍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택배가 와가지고 택배 뜯으면서 바로 핸드폰 투명 케이스예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케이스가 너무 누래가지고 새로 샀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시회에서 산 고래 그립톡을 붙일 거예요. 무형무냐고 댓글 달지 마세요. 이게 되게 얇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오 진짜 얇아요. 너무 좋은데? 필름 떼고 야 그리고 됐어요. 귀엽죠? 아이워크 이 보조배터리. 근데 이게 딱 거의 한 1회용인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아서 일단 주문 한번 해봤어요. 네 요런 충전기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충전할 수 있는 27,000원. 그리고 엄마랑 이모가 분명히 라면 먹고 싶다고 할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컵라면 두 개씩이랑 혹시 몰라서 가스알맞이도 샀어요. 김치 으짜짜. 짐 싼 것 좀 보여드릴게요. 요 캐리어 하나랑 옆에 팩 하나를 가져가는데 요 캐리어에는 엄마랑 같이 짐을 넣을 거예요. 24인치 역대급 간략한 짐이지 않을까. 일단 저는 여행 가기 전에 딱 이렇게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공항룩이죠. 그래서 최대한 편한 옷으로 입고 약간 추울 것 같아서 바람막이도 챙겼어요. 크록스 발이 좀 살짝 붓기 때문에 저는 크록스 신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이렇게 팩도 메고 갈 건데 노트북도 넣고 보조벨트도 넣고 충전기도 넣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고민 중인 게 신발을 하나 더 가져갈까 말까 생각 중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신발을 샀어요. 뭐냐면 슈퍼스타 그건데요. 제가 검은색 운동화가 너무 없어가지고 이걸로 하나 샀거든요. 이번에 대만 여행 드레스 코드는 검정이에요. 제 마음대로 정했어요. 가져가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옷은 원피스 하나, 바지 하나, 상의 세 개 이렇게 가져가요. 그리고 이렇게 잠옷 한 벌도 가져갑니다. 하얀 색깔 크로스백도 하나 샀거든요. 이렇게 약간 좀 그냥 귀여워요. 네. 하, 근데 이걸 내가 과연 아무것도 안 묻히고 한국을 다시 가져올 수 있을까? 일단 아니다 500원. 그리고 셔츠도 이렇게 가져가고요. 빵도 여기 안에다 넣어볼게요. 저는 파우치에 넣고 가는 걸 좋아해서 또 꾸역꾸역 넣습니다. 혹시 몰라서 우산도 챙겼고요. 그리고 왠지 머리를 안 감을 수 있으니까 모자도 하나 챙겼고요. 이 파우치 안에다가 제 화장품 다 넣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 액세서리 파우치. 스프링스트링에서 선물 받은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여기 도수를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딱 도수까지 챙길 수 있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엄마 짐으로 채워야 되는데 엄마가 짐을 아직도 안 썼어요. 설레지 않은가? 첫 해외여행인데? 지금은 밤 11시 반이고요. 내일 아침 7시에 공항버스를 타야 되는데 엄마는 아직도 짐을 안 썼어요. 심지어 새 옷도 하나 없고 그냥 있던 옷 가져가요. 진짜 쿨해. 아무튼 공항에서 만나요.